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평강의 의미를 지닌 이스라엘 인사말 샬롬은 인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화평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을 흔히 멜팅팟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적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더불어 사는 다민족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인교회의 미래는 다민족 사회를 향한 복음화 전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저지 교회 연합선교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러브 뉴저지가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다민족 복음축제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 다민족 복음축제가 열린 뉴저지 필그림교회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히스패닉,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민족들이 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다민족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연합 러브 뉴저지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뉴욕 뉴저지에 있는 다민족 예배자들과 함께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러시아어 예배를 이끄는 송유한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러시아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히스패닉 찬양팀도 흥겨운 음악으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뉴욕 신학대 데일 러빈 총장은 러브 크리스천 펠로십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의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외쳤습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greater than what you think it is. Que la iglesia de Jesucristo es mucho más grande de lo que tú piensas que es. Because the city of God is always greater than what you think it is. 필그림 교회 양충길 목사는 뉴저지 한인 교회 연합 러브 뉴저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비전을 나누며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do we do it better together? The message that we heard tonight is that we go beyond our languages and cultures and we work together and we discover and we learn more about the grace of God, which is much greater than ourselves.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이어진 다민족 예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목사들의 축도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필그림교회에서 마련한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